네, 국내에 유입된 소 럼피스킨병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타 지역과의 유통 경로를 사실상 원천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장기화할 경우 한우 가격 인상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5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확산세가 지속되자 제주도는 다른 지역 소의 반입을 막은 데 이어 오늘부터 도내 사육소의 타시도 반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타 지역 간의 소 유통 경로가 사실상 셧다운된 건데 지난 2010년 구제역 사태 이후 13년 만입니다. 조만간 백신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항체 형성까지 3주가량이 걸려 당분간은 방역의 고삐를 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그 백신 도입을 하고 있고, 이제 이달 말쯤 우리 제주에도 배정 물량이 도착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백신 접종반 구성을 해놨고요. 이제 농가에 빨리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한우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우 경락가는 병 발생 이전 일주일간 킬로그램당 17,000원 선에서 발생 이후 19,000원대로 9.6%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인 일시 이동 중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조치 해제 이후에는 가격이 안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소고기 소비비 중에서 도외 상가 수입산이 9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다른 지역에 럼피스킨병 확산세가 장기화될 경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가격 상승과 질병에 대한 거부감으로 한우 대신 수입산 소고기를 대체재로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경우 축산 농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항만 차단 방역과 가축시장 폐쇄, 축사 방제 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축산 농가에도 자체적인 방역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